알겠습니다. 요 정도 문제에서 한반 정도 나오시면 75점 이상 나오니까 아시만십시오. 그 제가 했던 것만 다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요. 아무 이상 없이 나오시니까 편안하게 하듯이 계속 반복을 계속하시고 시험을 가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보지 마시고요. 지금 뭐 특강 같은 거 이런 거뭐 보지 마시고 했던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돌리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하십니다. 그럼 안 틀리셔도 80점까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470점입니다. 조합편 아니에요. 조합편. 정비사 조합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정비사 조합을 설립해서 보면 조합이 나오는데요. 조합이 나온 사업 뜻다는 건 다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렇게 하죠. 요 사업입니다. 요 사업. 개선사업은요. 개선사업 조합이었습니다. 요 사업은 이 사업은 조합 설립을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안 하고요. 요두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원칙인데 이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20명이 안 돼. 20명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요. 조합 설립하지 않고 바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또 실행을 할수 있게도 해줍니다. 조합 시행의 원칙인데 재개발 사업일 때 한해서 20명이 안될때 조합 설립하지 않고 소유자 단독 시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요. 그 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보시면요. 조합 설립할 때 맞는데요. 조합 설립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입니다. 설립인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가가 원칙인데 거전입니다. 거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구성 역시 시장군수 등한테 구성인가 구성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제, 그래서 2번 상입니다. 2번 상. 원래 원칙은요, 추진이 구성해서 구성승인 받는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뭐냐면요, 요두 사업이 공공지원 할 때는요, 곧바로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사업은 추진 구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문에 X죠. 반드시 때문에 X입니다. 이말 때문에 이제 X입니다. X. 공적인 지원 받는 사업들은요, 바로 조합 설립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 2번이 X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조합 설립한 때할 때는요,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공공 지원하는 사업장은요, 그냥 추진 구성 없이 그냥 곧바로 조합 설립을 한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 X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4번, 5번 참 중요하죠. 자, 조합 설립할 때 동의 필요합니다. 동의가 옵니다. 동의가 하는데요. 이쪽입니다. 이쪽 4번이요. 이렇게 합니다. 토지 등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차등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재건축은 보시면 단지 안에서 할 때는 단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는 4분의 3, 3분의 3입니다. 4분의 3, 3분의 3. 근데 각동에서는 각동은요. 구분소유자 수에 대해서만 과반수의 동의 구하지, 이 면적 동의는 또안 구합니다. 안 구해요. 그런데 또 재건축은요. 재건축은 필요할 때그 단지 인근 지역이 또 포함됩니다. 포함인데 그쪽에 보시면 소재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은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4분의 3, 2분의 1이고요.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는 전체의 4분의 3, 4분의 3, 각동에서는 과반수입니다. 단지 옆에 포함됐다. 옆에 저기 4분의 3, 3분의 2. 요 비율은 꼭 반드시 외워두세요. 이것이 또 나올 수 있는 상입니다. 3번, 4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또 있습니다. 자, 조합 설립 동의입니다. 동의서죠. 동의입니다. 동의한 방식입니다. 동의서, 동의한 방식입니다. 동의 방식. 이건요. 동의서면은 동의서면에다가요. 이렇게 합니다. 지장입니다. 이거 지장이죠. 지장을 하고 나서 신분증 4번을 또 첨부합니다. 첨부하고 또 이제 보시면 자필 서명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면에다가 인감 아닙니다. 인감이 아니고요. 아니고. 지장 찍고 자필 서명하고 신분증 4번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동의 철회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요, 동의 서면에다가 치장 날인하고 자필 서명하고 4번 첨부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 또 철회도 같이 이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야.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뉴타운 사업이죠. 뉴타운 사업이 또 나왔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외워주세요. 이거 치면 잘 뜨는 상입니다. 동의서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 18번입니다. 18번 이렇게 말하죠. 18번 상 이것도 중요하죠. 뉴타운 사업이다. 큰 거대한 사업이죠.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촉진지구라는 거대한 장소를 정해서 사업을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아주 많은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동시에 사업을 다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전체 장소는 정했지만 동시에 아주 많은 사업들이 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촉진지구다 부르죠. 개발적 하는 사업하는 장소들이 뭐냐? 재정비
촉진구이다. 촉진구이다. 이것들이 몇 개 뭉쳐가지고 이 전체를 형성하면 해요. 그런데요, 삽니다. 전체 사업은요, 전체 사업은요, 총괄적으로 사업 관리합니다. 관리해요. 관리해준다. 관리해준다. 그래서 보시면 각종 어떤 시군구청장 또는요, 초중공사 등이 다 관리를 딱 해줍니다. 관리해주는데 개별 사업 시행입니다. 개별 사업 시행. 이 관리는 이렇게 시행 관리는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지만요, 개별적 사업 시행은요, 촉진구역들 별로 사업을 합니다. 촉진구역들 별로 정해져 있는 각기 조합 등의 시행자, 요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적인 지구는 다 관리해주지만 개별 사업들은요, 해당 요 동네마다 설립되어진 조합들이 사업을 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요 촉진구역별로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사업을 시행한다.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1번 나왔죠. 보시면 촉진사업은 촉진구역별로 정해진 각기 사업자가 사업 시행한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개별 사업들은요, 여기 구역별로 있는 각기 조합들이 사업을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있습니다. 정비사, 요 중에서요, 요 중에서 정비사업들, 정비사업하는 구역입니다. 정비사업, 정비사업하는 구역에서는요, 됩니다. 요 중에서 사업이 참 많죠. 사업 보시면 무슨 정비사업들, 다 여기 다 포함돼요. 정비사업들 다 포함되고 또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도 포함이 되어지고, 도시공획 시설 사업도 포함이 되어지고요, 시장 정비 사업도 포함되고, 또 있으니까 소규모 재건축도 포함되고, 가로수 사업도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개별적 사업들은요, 이게 촉진 구역별로 사업자가 각기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비 사업을 정비 사업하는 거 촉진 구역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자, 그들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과반수가 동의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시군구청장 또는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요 중에서요, 우선사고요. 요 중에서도 우선사고요. 우선 도와주는 우선사고이다. 우선사고요. 우선사고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우선사고에서는 요 우선사업하는 구역에서는 말입니다. 요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 또는요, 총괄사업관리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 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래서요, 또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촉진 계획은 결정되어서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2년 되어도 요 구역들 가운데서 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요 3년 되어도 각기 요 구역들 별로 사업 시행 계획서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할 때도 이때도 시군구청 등이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우선사업은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주어야 된다. 자, 또 각기 전체 계획이 나왔는데 개별적 구역별로 조합설비가 신청인데도 못하거나 또 개별적 구역별로 사업 시행과 신청 참여도 못하면 또 시에서 사업을 시행을 해줄 수 있다. 중에서요, 다 해줄 수 있다는데 해줘야 된다는 뭐냐, 우선 사업구역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엑소죠. 어딥니까? 한번 엑소죠. 우선 사업구역은요, 가반수가 동의해서 시군구가 사업을 시행을 해주어야 된다지 할 수도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번 지문이 엑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보십니다. 자, 또 밑입니다. 5번이죠? 5번입니다. 전체 기간 안 나와도, 요 촉진 우선사업 구역에 대해서만 먼저 계획서 이쪽만 먼저 하게 될 수 있다. 그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간 안 나와도 우선사업 구역에 대해서만 먼저 계획서 세워서 이쪽만 먼저 사업을 빨리빨리 하게 해줄 수 있다. 하나만 또 5번에 보입니다. 또 보십시오. 자, 보시고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소방법이 또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소방법 1번입니다. 1번. 자, 청문서 소방청장, 소방본부, 소방서에서는요, 서상들은 소방활동 외에 기타 필요할 때 소방 지원 활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요 소방활동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이때에서는 비용은요,
요청한 자한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번 질문 맞죠? 1번 또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또 3번까지 있죠. 3번까지 있네요. 3번까지 다 소방신원 활동을 했습니다. 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청문서. 청본서는요. 접수가 딱 되어지면요. 생활. 요 생활 안전 활동이죠. 요 활동은 하게 하여야 한다랍니다. 단, 이때 보시면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긴급하면 바로 소방 활동이죠. 활동이가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보시면 어찌입니까? 거기 보시면 이제 한한다가 아니죠. 위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4번이 X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요 생활활동도 방해하지 못한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20번입니다. 자, 이제 20번에 소방특별조사 봅니다. 소방특별조사. 자, 소방을 위한 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죠. 소방특별조사를 또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청본서가 필요할 때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소방특별조사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하죠.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있으면요. 실시를 또 하여야 한다. 이미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상에도 주어집니다. 또 여기 있죠. 자체 점검한 것이 불성실할 때 특별조사 띄운다. 불성실할 때 띄운다. 등등 있겠죠. 갑니다. 그래서 요 대상을 선정할 때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해야 된다. 다음, 요 공정 선정을 위해서 소방본부장 일대 안에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 요것을 설치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다. 이때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27명까지의 위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있습니다. 또 소방청장, 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때는 뭐 21명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있습니다. 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보니까요. 7일 전에 미리 사전에 통지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또 보시면 개인용 어떤 주거는요. 성명 없이 출입을 할 수가 없다. 또 밤에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아주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또는요. 성낙을 받거나 또는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요. 밤에 불시에 가서 할 수도 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요. 자, 통지를 딱 해주면요, 관계인들은요, 연기 요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청에 응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기하고자 할 때는요, 제시하기 잠깐만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서 해보니까 뭐가 문제점이 있다. 그 발생이 딱 되어지면 각종 어떤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령을 듣지 않는다 하면 인터넷에 그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딱 넣어야 되겠죠. 나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실시할 수 있다. 자체 점검 실시인데 대충 했다 할 때 이제 1번 X입니다. 1번 보시면 자체 점검은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자체 점검 시작한 것이 대충 불성실할 때 그때 특별사 띄운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1번 X죠. 보시고요. 2번입니다. 할 때는 10일 전이 아니죠. 7일 전에 알려준다가 원칙이죠. 2번 또 X가 되겠습니다. 또 3번이죠. 징조가 발생했다. 할 때는 긴급할 때는 바로 불시에 가서 할 수 있죠. 그래서 24시간 통지 아니고 불시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X죠. 4번입니다. 보시면 그 공정 선정을 위해서 소방서장에 한해서 야 이게 또 X네요. 4번 또 X네요. 4번 X입니다. 소방본부장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죠. 4번 또 X입니다. 4번 X입니다.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본부장에 한해서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5번이 맞습니다. 소방청장은 필요할 때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할 수 있다 해서 5번이 맞습니다. 4번에서 5번이 맞네요. 그래서 답이 오타네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맞아요. 5번 맞다. 그래서 5번 맞고 4번은 X입니다. X. 마시고요. 자, 다음에 21번을 또 가봅니다. 자, 21번을 또 보겠습니다. 시설물법이죠. 이것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시설물 아주 유명한 것들이죠. 규모 큰 것들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딱 되어지죠. 보시면 태어날 때부터죠. 구조상 뭐 큰 규모 21층 뭐 또 5만 정도 되는 데다 1종이라는 곳에 딱 포함을 딱 시킨 됐습니다. 자, 또 좀 뭐 16층 등이다 할 때 이 종에 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딱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주일입니다. 일종이 아닙니다. 아닌데 필요할 때 보시면 필요할 때 요청을 받거나 또요 직권적으로 3종을 또 정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요 필요성이 없어지면 또 해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이 3종이죠. 이렇게 딱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관리처는 이제 뭘 하느냐 안전점검을 또 실시를 합니다. 해요. 보시면 육안을 보거나 또 기구를 사용해서 위험을 조사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있습니다. 또 상세에 또 구분하죠. 보시면 여기 정기 안전점검이 있고요. 정밀 안전점검이 있고 또 긴급 안전점검이 있다 구분을 딱 하게 되겠죠. 자, 정기는 외관 조사만 한다. 이것이 원칙이죠. 정밀은요, 외관도 조사하지만 장비 조사도 같이 하게 되어져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죠. 정기는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관 플러스 장비 이렇게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하죠. 일종이죠. 보시면 이것들은 정기 안전과 정밀 안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종은 정기만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죠. 있습니다. 자, 직접 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하지 않고도 어디에 대행을 맡겨서 또 실시를 할 수도 있다랍니다. 대행자 보니까 시설 안전 공단, 또 안전단 전문기관한테도 맡길 수가 있고요. 또 유지관리 업체한테도 맡길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 정밀 안전과 가운데서 하자 담보 책임 끝나기 전에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같은 경우는요, 공단과 전문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제안도 합니다. 해요. 그런데 제가 파산되었다. 망했다. 그러면요, 시군구청이 대신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비용 청구도 할 수가 있다 등이 있습니다. 자, 또요, 3종에 포함된 것 중에서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그러나 또요, 노이자 시설,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시군구가 직접 실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그래서 또 있죠. 그러면 등급이죠. A 등급 뭡니까? 최상, B 등급 보조 경미, C 등급 주요 경미, D 등급 주요 결함. 이는 시간 결함이다. 뜻이죠. 정기죠. 정기. 보시면 A, B, C에 포함된 정기는요. 반기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한다 합니다. D는요. 연 3회 실시하죠. 월동기 우기 해병이 실시합니다. 해요. 정밀죠. 정밀. 정밀을 보시면 정밀은 요 A 등급 같은 경우는 더 건물은 4년마다 하고 또 B, C에 포함되면 제 건물들은 3년마다 합니다. 하고요. D에 포함되죠. 이건 2년마다 실시한다. 건물력은 3년, 건물력은 3년 또 2년, 1년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항상 필요할 때 하는 것이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했습니다.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확인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딱 보이면요, 1종, 2종, 전부 다 정밀 안전 진단, 이것을 또 실시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또, 문제가 없도 잘 유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1종은요,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또 실시를 하게 되어져 있더랍니다. 이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안전 공단하고 전문기관만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또 공동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이 진단할 때 보시면 내신 성능 평가를 이때 포함을 해서 실시를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요때 1종일 때 정기적 정밀 안전 진단 또 뭐냐 하니까 최초일 때는요. 요것들 사용 승인 또 준공되어진 날부터 10년까지 나고 10년이 지난 날부터 1년 내에 먼저 한번 실시합니다. 하고 그 이후에는요. 이제 또 이것도 A, 뭐 B, C, D를 나누어서 A는 6년, B, C는 5년, D는 4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쭉 됩니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나옵니다. 1번 관리자가 직접 정리한다. 원칙. 근데 업무 대상이 아닌 공동과 노자실 같은 경우 시군과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좀 맞습니다. 맞아요. 이번입니다. 자, 담보 책임 끝나니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요 공단과 접근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입니다. 민감처가 풀어놨다 그러면요 시군과 실시한다면 비용을 부담시킨다 해서 3번도 맞습니다. 맞아요. 4번 보시면 자, 관찰은 그 위험하다. 뭔가 필요하다. 파동되면 긴급 안전 정밀 실시한다. 필요할 때 하는 것이죠. 4번이 맞습니다.
자, 또 5번이죠. 5번에서는요. 일종일대 한해서만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합니다. 일종일대만 그렇답니다. 일종일대만. 이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일종일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 진단 일종만 정기적 진단 진단 문제 있는 1, 2, 3종 말고 문제 없어도 일종에 한해서 정기적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해서 이제 문장 X가 되겠습니다. 5번 X입니다. 자, 보시고 또 다음 장을 갑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전기사업법이 나왔습니다. 아, 용어정의 이것도 항상 앞에 항상 나올 수 있죠. 전기사업법의 용어정의 항상 나올 수가 있는 상입니다. 자, 이건 얘기죠. 전기사업입니다. 전기사업. 보시면 되겠죠. 전기사업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전기사업들. 첫 번째,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한다. 발전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옮긴다 해서 송전한다. 송사업. 또 배전소에서 배전한다. 배전사업이 있습니다. 전기 판매한다. 판매사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전력시장에서 이제 생산, 공급, 판매를 다 합니다. 요건요. 한국 전력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것을 개설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발전소는요. 발전되어서 이것을요. 전기 판매사업자한테 이것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옵니다. 송사업자는 배전소한테 전기를 옮기는 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 말합니다. 배전사업자는요, 전기 사용자가 설 수 있는 전기로 배전하는 시설을 운영합니다. 배전시설. 이 배전되어진 요 전기를요, 실제 사용자한테 판매한다. 공급한다. 전기 판매 사업자의 업무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 한정된 장소 안에서만 소규모 발전해서 송전, 배전, 판매 단 사업 있죠. 구역 전기 사업자다 합니다. 구역 사업자. 요 사업자는요, 소규모가 얼마냐? 그러니까 35,000kW 이하의 소형 발전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에서 60%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허가를 내어준다. 하죠. 그래서 4번요, 요 사업별로 또 특정 구역별로 허가를 받는다 하죠. 그래서 산다부 장관한테 허가를 딱 받습니다. 받으면 이제 10년 동안 준비해서 사업을 개시할 때 다시 개시 신고도 해야 된다. 신고 안 하면 이제 허가 취소한다 이렇게 나오죠. 또 발전사업 허가를 해보시면 복수 허가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칙이다. 원칙이지만요. 그래서 배전과 판매는 복수 허가를 할 수가 있다 합니다. 또 도서 지역에서도 복수가 할 수도 있다 합니다. 또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판매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또 쭉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요. 판매에서죠. 송전과 배전 사업자는요. 전기 설비 이용 요금을 정해서 이것도 요금 정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 인가를 받습니다. 받아요. 판매 사업자는요, 전기 요금하고 기본 공급약관 중에서 역시 이것도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자, 또요, 구역 사업자 하다 보면 이제 전기가 남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할 수 있어. 이럴 때 이제 판매 사업자하고 거래를 해야 돼. 이걸 위해서 뭡니까? 보완 공급약관 정한다. 이것도 이제 인가를 받는 사항이다. 이렇게 딱 가는 것이죠. 봅니다. 일단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이죠. 발전사업자 상상해서 전력시장을 통해서 판매사업자 공급한다. 1번 맞습니다. 2번 X죠. 배전사업자에서는 발전되어진 이 고압을요. 전기 사용자가 설 수 있는 상태로 배전하는 설비를 운영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판매사업자가 아니고 전기 사용자가 설 수 있는 상태로 배전하는 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점은 X입니다. X. 3번 구역사업자 3번 총리의 발전소를 가지고 그 안에서만 전력시간 통하지 않고 이제 요원에서만 생산, 공급, 판매 당하는 사업을 말하죠. 그래서 3번 점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전력시간하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을 한다. 그래서 4번 점은 또 맞습니다. 맞아요. 5번 점 보편적 공급. 사용자 돈만 잘 내면 전기가 받는다. 해서 보편 공급을 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다 보셨습니다. 23번입니다. 승강예법이죠. 승강에서 무엇이 하면요. 승강의 품질 보증기간 3년인 걸 다 아시죠? 아십니다. 요 기간 내에 정상적인 상황에 해도 발생하자는 무상수리 있습니다. 해서 1번이 맞습니다. 자, 제조업자들은요. 뭐 판매했으면 부품용 뭡니까? 2일 안에 준비되겠죠. 2번도 맞습니다. 3번입니다. 승강 설치한 업자는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한테 신고하죠. 시도가 아니죠. 3번이면 X가 되겠습니다. 되고요. 4번입니다. 유지관리 업자는요.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30일 안에 보험 가입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근데 30일 그 전에 어떤 건물과 관리가 체결하면 그 전에 미리 가입한다. 이렇게 말하죠.
4번이 맞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표준 유지 관리 계약서와 관리 규정에서 이를 고시한 다음에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해서 5번도 큰 문제 없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집합 건물에서의 담보 책임도 중요한 사항이죠. 이렇게 말하죠. 자, 집합 건물에서는요, 우리 저 분양한 회사, 분양자, 시행사죠, 시행사, 분양자, 시행사, 또 시공자, 공사업자, 또 같이 구분 소유자한테, 구분 소유자들한테 이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됩니다. 합니다.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있죠. 있고 또 있죠. 손해배상. 손해배상 책임. 요것은 이제 시공자한테, 분양자한테 책임이 있다. 이것이 원칙인데, 분양자가 파산되었다. 그러면 시공자도 같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또 딱 나온 것이죠.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분양자한테 책임이 있다. 원칙인데, 분양자 파산되었다. 그러면 시공자도 같이 책임이 있다. 또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담보 책임이 아니죠. 이겁니다. 전유분. 전유분들은 인도한 날부터 이제 책임을 발생한다. 또 공용 부분, 이것은요, 사용 승인, 사용 검사 1년부터 발생한다. 그러면서요, 10년, 또 5년, 3년, 2년이죠. 10년 보시면, 지방공사의 하자들과 주거지부 하자가 10년, 5년 더, 저 대철, 철, 조, 방지, 똑같죠. 그죠? 예, 또 안전상 기타 기능상 하자들, 이건 망원사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일 것이고, 요 발생을 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된다. 1년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겠죠. 발생한 날부터 1년에 청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못하면 못합니다. 해서 그냥 쭉 나옵니다. 해서 보시면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 담보 측면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그냥 파산될 때 증축청구 책임이 있다. 2번도 맞아요. 3번도 보시고요. 3번 보시면 담보 책임 기간 주요적 지원공사 10년까지다. 맞습니다. 근데 망고사는 1년 아니죠. 2년이죠. 2년. 답은 쉽게 보이네요. 근데 이 편에서 제일 중요하시죠. 요 실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한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1년입니다. 1년. 1년에 청구된다. 그래서 제척기한이라고 그러죠. 1년 안에 청구 안 하면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이렇게 해서 보시고 다시 제 2회차 문제를 보겠습니다. 중간시간 제가 오늘 풀 시간이 다시 없고, 중간시간 안 풀어도 그죠? 뭐 빈칸 다 채워놨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회차 봅니다. 2회차. 다음에 2회차 문제가 됩니다. 2회차 문제. 1번 가겠습니다. 도시형 생활대 중요하죠. 자, 2회차 1번 문제입니다. 2회차 1번 문제입니다. 2회차 1번 문제. 자, 우리 도시 형태의 생활 특성을 반영한 바로 생활주택이 있다랍니다. 도시니까 도시란 특정 지역에서만 나올 것이다. 한 명, 두 명 사는 가구다 보니까, 그죠? 예, 규모 크면 안 돼. 국민주택 규모를 갖춘다라죠. 그래서 도시 아니니까 전부 다 전용 85 이하다. 이렇게 도시 지역 내니까 85 이하겠죠. 입니다. 다음에 또 300세대, 300세대 미만의 단지가 되어야 된다. 규모도 이렇게 제한합니다. 하죠. 이렇게 딱 갖추면 혜택을 주죠. 한방구조인 원룸이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이 나올 수 있게 해준다. 답니다. 원룸 같은 경우 85가 넘으면 또 큽니다. 너무 크다 보니까 원룸은 좀 더 작아서 50 이하로 한다. 랍니다. 근데 30제곱미터 이상이 딱 되어지면 공간 두 개 분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또 지하층엔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또 단지 다세대 같은 경우에 한층을 넣어서 4개층, 5개층까지 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때 5개층 심사를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또 등재한다. 합니다. 자, 도시 형태 생활과 기타 일반 주택과는요, 같은 건물에 같이 복합 건축이 안 된다. 원칙이고요. 또 원룸 같은 경우도 단지는 다시 설립 절대 요 속에 원룸을 집어넣어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도 제안합니다. 근데요, 혹시나 단지형 다세대 연립, 그들 가는 복합으로 단지의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룸만 넣지 못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원룸 같은 경우에 또 예외가 있다. 아주 예외가 또 있죠. 뭡니까? 보시면 그 지역이 어디냐? 건물 많이 있는 상업지역이나 또 준주거지역이나 요 장소에서는요, 건물을 딱 지을 때 밑에 상가 딱 깔고요. 밑에 보니까 원룸형, 원룸을 딱 집어넣어서 분양을 합니다. 원룸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투룸. 요거 뭐냐? 그냥 일반 주택이 섞이는 것입니다. 복합으로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위치가 요 장소라면 하겠습니다. 또 있죠. 규모 작은 필지에서 보니까요, 원룸을 딱 집어넣어서 분양처리를 딱 하면서 이 땅 작은 주인, 이 자기 살집 하나 큰 평수, 85 초과하는 큰 평수 하나 집어넣어서 또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 내면 다 도시 아니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일반 집은요,
자, 하나의 그물에 도시행태와 기타도 함께 지을 수가 없다. 한 게 없다. 맞죠? 엑스죠. 예쁩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요, 50제곱미터 이하이지, 밑에 한선은 따로 얘기하죠. 30 이상이면 공간 두 개 구분한다. 얘기고, 30 이상 이런 한선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한선은 50제곱미터 이하이지, 밑에 한선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30 이상이면 공간 두 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 얘기입니다. 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했습니다. 3번 보시면, 준주거 상업지에서 원룸과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의 단지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형태일과 원룸은 항상 같이 지을 수가 없다. 없다. 제안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죠. 자, 4번입니다. 전용 40자이다. 원룸이 돼 40이다 하면 두 개 공간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죠. 30 이상이니까 40이 되어도 두 개 공간 할 수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입니다. 원룸이 아니죠. 특히 도시형 생활의 단지형 다세 1대 1대 5계층까지 준다. 이 말 되겠죠. 원룸은 항상 그것이 뭐 아파트 형태로 나올 수 있고 4계층까지 이하이면 열리고 다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룸이다. 아니 그 내부만 다 원룸인데 청소가 높으면 아파트고 청소가 낮으면 열리고 다 되겠죠. 근데 이거죠.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그 투룸 방이 다세대 형태인데 방이 좀 많은 형태를 말하고 이 4계층짜리도 다 원룸만 쫙 이렇게 배치를 쫙 하면 5계층이면 아파트, 4계층은 다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이 한쪽은 다 원룸이고 한쪽은 투룸이다. 이렇게는 지침은 못한다는 말이겠죠. 이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해서 보시면 어부님은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번입니다. 등록사업자죠. 등록사업자 통계에서 무엇이냐 딱 묻네요. 자, 등록사업자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 사항이죠. 자, 우리 민간사업자 등록사업자 하겠습니다. 요들이 등록할 때 요건이 있죠. 뭐 있습니까? 자본금, 이제 법인사업자 3억 원, 개인사업자 6억 원 평가에 기술자 인력 각기 한 명씩 필요하다. 또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요 사업자가요, 시공할 때의 조건을 딱 보니까요, 이렇게 하죠. 법인사업자, 일단은요, 자본금이 5억 원, 개인사업자 10억 원 필요하다 하면서 인력 원 합산해서 3명이 필요하다 나고요. 직전 5년간 합산해서 실적이 100세 이상 합쳐가지고 100세 이상 실적이 있어야 지옥도 할 수 있다 나오죠. 근데 이것만 딱 갖추면요 5층까지 야만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6층 이상의 어떤 측을 건설을 하려면 6층 이상을 건설해본 실적이 있거나 또요 직전 3년간 합산해서 300개 이상 집을 지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딱 나오는 것이죠. 나옵니다. 또 있죠. 요 사업자들이 주택 상환사채, 상환사채 이것을 발행을 하고자 할 때 조건은 딱 보니까 일단은요 법인 사업자에 한해서 자본금도 5억 이상 되는 사업자일 것이고요 이들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업자일 것이고 직전 3년간 이건 매년 평균 한 것이 300세 이상 실적이 있어야 상황사채 발행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딱 나는 것이죠. 요 차이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에서죠. 상환사채 발행 조건은요 법인 사업자에 한해서 5억 이상이죠. 개인 사업자 발행을 못한다. 3번 질문 X가 된다. 보시고 당장 설명이 되었네요. 보십니다. 자, 3번 한번 문제. 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죠. 승인 받습니다. 주택 건설 이 사업계획 승인이죠. 사업계획 승인. 누가냐 성인권자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큰 사업장은요 시, 도시사, 대도시가 승인한다 하죠. 10만 제곱미터 미만 되는 중소형 단지는 특광시장 군수가 승인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승인한 사업장이 또 많이 있다 하죠. 어떻게 보냐 하니까 국가기관 시행사업들과 토지주택공사 시행사업들은요, 장관 승인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있죠. 330만 제곱미터 거대한 개발사업들한테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니까요, 저기 긴급하다란 말 뜨거나 지역균형발전 이 말 딱 뜨면 또 그렇다. 이렇게 또 아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건설사업도 보세요. 공공사업자 국가 토지공사 여기 딱 포함이 딱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와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단독으로 사업할 때는요. 요쪽 가서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 어떤 사업자든 자본금을 50% 초과 출제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은 또 전부 다 일체도 장관한테 간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했죠. 그래서 봅니다. 자, 1번 딱 보시면 토지공사가 사업할 때는요 장관 승인 받습니다. 지방공사 갈 때는요 지방한테 간다 해서 1번 점은 X죠. X입니다. X예요. 그런데 보세요. 밑에 4번입니다. 4번. 지방공사가 자본 초과 출제해서 만든 회사는 국장한테 간다.
그래서 1번은 X인데 4번은 맞죠. 지방공사가 혼자 할 때는요, 지방한테 가는 것이고 초과 출자세 맞는 부동산 투자에서 갈 때는 국가한테 간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 1번 X인 것입니다. 이따 2번 또 3번 또 5번 보시면 보세요. 5번 보시면 긴급하다 말 딱 뜨면 전부 다 장관 승인 받겠죠. 그래서 5번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시고 또 다음 장 갑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4번 문제를 보십니다. 주택건설 촉진 대책도 시험에 항상 자주 나오는 상황이죠.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단지에 촉진건설 하는 어떤 혜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딱 봅니다. 주택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특혜를 참 많이 준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딱 보십니다. 공공사업자들의 국지토지죠. 보시면 여기죠. 자 국지토지가 주택을 지을 때 이렇게 하죠.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공공사업자 국지토지 공공요나 보세요. 이 땅이 대지면 대지. 자 주택건설 단 대지가 필요합니다. 대지가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이때 대지를 매수합니다. 다 안 팔아. 그러면요. 일단 강제로 수용한 다음에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공사할 때 인근 옆에 인근에 있는 타인 토지, 인근에 있는 타인 토지를 좀 쓰면요. 아주 편리할 수 있습니다. 좀 쓰지 않으니까 안 써죠. 그러면 이 땅을요. 이 사업에서 강제 출입도 할 수 있고요. 또 방해물 제거도 할 수 있고 또 강제로 1시간 빌렸습니다. 1시간 강제 임차 사용하면 편리해집니다. 편리하죠. 근데 이런 거거든요. 민간 사업단은 절대 이런 걸 안 줍니다.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공주택건설사업자인 국지토지라는 사업자가 그것도요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대지를 뺏는 권리와 빌려 쓰는 권리를 준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번 지금 보시면 맞죠. 공공사업자니까 필요할 때 타인 토지 강제로 일시사용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맞아요. 자 또 2번 얘기죠. 2번 얘기죠. 자 2번 얘기입니다. 보시면 국가시행사업이죠. 국가시행. 그래서 1번 그냥 1번 보시면요. 1번 보시면은 이제 1번 보시면 X죠. X입니다. X예요. 왜냐하면 1번은요. 공공사업자들이 국민주택을 지을 때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냥 주택은 안 됩니다. 85 이하짜리 국민주택을 지을 때만 이것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에 빠져서 1번 X 옮기십니다. 자, 또 2번 X네요. 2번입니다. 국가라든지요. 토지주택공사입니다. 국가나 토지공사가 사발할 때 지방에서 할 때요. 지방에서 사발할 때 이 토지의 매수 업무나 또요. 이 보상 업무가 안 쉬어. 지방 장한테 이것을 위탁한다 해서요. 국가나 토지공사가 시행할 때 안에서 매수나 보상을 지방한테 위임을 할 수 있다 하죠. 그래서 지방공사는 안 됩니다. 2번 X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간선시설이죠. 단지 안에 각종 어떤 도로가 필요하고 또 보시면 단지 안에 수소실 필요합니다. 수소 필요해요. 또 전기시설 또 가스시설 또 통신시설 지역난방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것들을 밖에 있는 같은 기업만과 연결시켜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간선시설. 이건 원래 이 해당 사업자가 설치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건설사업이 보시면 100세대 이상 짓는 사업이다. 또는요, 이것이 리모델링 할 때도 100세대 이상 증가되도 포함이 된다. 또 대지 1만 5천 5백 이상 조성할 때도 여기에 딱 포함이 딱 되어서 이렇게 되는 사업장 규모가 딱 나올 때는요, 이렇게 하죠. 이 도로 수도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에서 설치를 해주겠다 합니다. 전기는 전기사업자, 가스공사, 통신남방공사 해당 시설 공급자가 설치를 딱 해줍니다. 그죠? 요 단지, 그죠? 단지, 요 단지가 할 때 필요하니까, 그죠? 요 단지니까요. 그죠? 예. 요 주택 건설 단지, 요것의 사용검사, 사용검사 1까지 이들 직접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를 딱 해주면 혜택이 된다. 이죠. 또 도로 수도 일단요. 국가에서 요 설치비용의 50%까지 또 부담을 또 보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딱 나온 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맞죠. 증가수가 100세 이상 때 리모델링도 역시 같이 설치를 해주면 도로 상호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해준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한번 맞네요. 자, 4번은 또 이제 4번은 또 이겁니다. 4번은 또 오시면 여기네요. 4번 또 X네요. 자, 이겁니다. 자, 환지입니다. 환지 방식으로요. 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랍니다.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이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 한쪽에 보시면 이 비용 충당에서 한쪽에 채비지라는 것을 또 확보해서 비용을 충당하려고 일단 팝니다. 팔 때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국민주택을 지을 사업자가 국민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요구합니다. 요구 하면요. 요 채비지 금액의 50%까지 이 범위 안에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세요.
이때 보시면 감정 평가로 매각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보십니다. 다 보시면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고 국민주택 용지 확보를 하는 사업자가 요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지 국민주택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또 X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세요. 5번이죠. 그렇게죠. 요 땅 매각했으면 이 땅은 요 땅은 확보만 한 것이 건설 테라란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건설 의무가 없어요. 이건 여기죠. 지금 5번 상은 이거죠. 5번 상은 이것이 아니죠. 이것이 아니고 여기죠. 5번 상이죠. 자, 구구지 땅입니다. 공유지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누구냐 보니까요. 주택조합 또는요. 국민주택 이때 규모 이때 반 이상 짓는 사업자한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매입을 한 경우는 2년 안에 공사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착수 안 한다. 그럼 다시 환수하죠. 환매한다. 그러니까. 이건 국유지 매각. 이건 개발사업의 체비지 매각. 이것은 매입한 데가 착수업무가 없습니다. 틀리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5번 질문 또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보시고 또 10분 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